김광 목사님의 사돈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 인사만 하고 들어가세요. 난 사돈입니다 하고서. 자. 할렐루야! 오히려 사돈이 사돈을 경호로 나오셨죠. 얼마나 겸손하신지.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양메리 간사 아버지 양준원 목사입니다. 메리 간사가 여기 아틀란타 조지 에모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야. 에모리 대학 교수 총장님이 편지 전화를 했어요. 딸을 이렇게 풀 장학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고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다고 정말 인사드렸는데, 여기서 4년 동안 중국어를 전공하고 심리학을 전공하고 한국에 와서 전 목사님을 돕다가 전 목사님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돈의 자격을 나온 게 아니라 전 목사님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아까 장경도 목사님도 좋아하고 우리 조나단 목사님 모두가 다한 성령 안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하나님의 부흥사 목사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짧게 이사야서 43장 31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의 장자신이 43장 31절이에요. 40장 31절. 굉장히 떨려? 긴장이 떨립니다. 4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40장 31절 이사야 시 아이사야 챕터 40 31. 오케이. 40장 31절 시작. 보라,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를 새 힘을 얻으리니 복수의 날개시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집회를 전 목사님 수행하면서 이 독수리가 한 마리가 나는 것처럼 독수리가 eagles have two wings. 할렐루야, two wings. 두 개의 날개를 가지는데 한국에는 정말 이 자유 마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막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 하나의 날개는 교민총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번 따라갑시다. 여호와를 악망하자. 여호와를 악망하자. 그 악망하다는 단어를만 속여서 마치겠어요. 양망하다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 말로 카바란 뜻입니다. 그 카바란 뜻은 이렇게 연약한 종이와 아주 강한, 아주 끊어지지 않는 것과 함께 비틀어서 묶는 것을 비틀어 묶다. 이게 바로 카바, 악망하다는 뜻입니다.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남북 통일을 넘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악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